안녕하세요. 포켓나니언 원장 소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선 발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선 발톱은 엄지발가락 발톱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내선 발톱이 심한 경우에는 다리는 엄지발가락 발톱과 발가락 사이에 짓무르기 때문에 통증이 극렬하게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내선 발톱이 생기는 분들은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을 반드시 꽉 끼는 신발을 신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뭐 슬리퍼라든지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접촉이 없는 쪽에 슬리퍼를 신으면 좋고요. 그리고 병원 의료용 슬리퍼라고 해서 신발 속에 약간 공간이 있는 편한 슬리퍼가 있습니다. 좀 가격은 비싼데 이런 쪽에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선 발톱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꽉 끼는 구두라든지 굽 높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신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대한 접촉을 덜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외과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부분을 외과적으로 발톱을 잘라내고, 다시 발톱이 정상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처치인데요. 요즘에 요런 모양의 내선 발톱 치료하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톱을 여기에 끼워서 이렇게 들게 하는 거죠. 이게 일제는 되게 비쌉니다. 일제는 되게 뭐 8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넘게 하고요. 중국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써가지고 내선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약간 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할 때는 보면 발톱 윤활제를 바르고 가서 발톱을 들어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발톱을 손질할 때도 너무 바짝 깊게 깎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선 발톱이 있는 쪽을 짚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선 발톱을 그대로 두게 되면 한쪽으로 오른쪽에 내선 발톱이 있다고 하면 왼쪽으로밖에 짚지 못하기 때문에 골반 리듬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외과적인 치료를 하고 이런 내선 발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보조적인 여러 기구를 써서 사용하고 꽉 끼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